수고하셨어요. 돈 벌어오시느라고. 저 시간이 제일 행복해. 제일 행복하지. 어. 끝나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야식 먹고. 맞아. 엄청 맛있다. 맛있어? 왜? 아 근데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피곤했어. 졸렸어. 응. 너가 잠을 맨날 안 자니까 그러지. 늦게까지. 너 때문인데 그게. 어? 아 뭐야? 왜 앉아? 오늘 금요일인데 주말에 뭐 할까? 놀러 가야지. 어디 가지? 집 보러 가는 건 어때? 아. 야, 재미 씨, 와우. 왜? 누가 왜야? 무슨 집? 이상하게? 무슨 집이라니? 너 저렇게 보면 넘어가지. 왜 모른 척하지? 동거 얘기하는 거지? 어, 말해봐. 답이 없어, 이건. 답이 안 나와. 그래서? 생각 중이라고 하지. 아직도 생각 중이면 안 되지.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해왔던 것도 아니잖아. 사귈기 초반부터 해오면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면서 키울 강아지 종까지 정해놨잖아.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왜 이제 와서 발을 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.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 번 해봤어. 애매해 좀. 이게 진짜 딱 이렇게 저울에 두고 봤을 때 51:49야. 아 애매해. 아 애매해. 뭐가 51이지? 51:49 중에서 51이 한다는 쪽인 거야? 아 50.5:49. 아 뭔가 뭐 이렇게 재수없게 망설이지? 너가 뭔데 망설이냐? 아니 고민 좀 해볼게. 아 너가 설득하는 쪽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내가 이런 룰을 맡아야 돼? 좀 기분 나빠질라 그래. 근데 51은 맞아. 맞는 거 같아. 그게 맞는데 49가 너무 걸려. 그 무게감이 너무 커 나한텐. 아 어떡해. 맞아. 그럴 수 있어. 야 나도 마찬가지야. 근데 그것보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야. 그 마음이 더 이긴 거란 와, 말이야. 감정선을 건드려? 어. 이걸 와. 어, 너가 나에 대한 뭔가 사랑과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. 왜냐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걱정하지 않았던 게 아닌데. 아, 근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, 난. 난 맞는 것 같은데? 어떤 부분에서 아닌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좋은 쪽을 상상을 되게 많이 해보고 안 좋은 쪽도 되게 많이 상상해봤는데 동거를 하잖아. 뭐 만에 하나 우리가 갈라서 그랬을 때 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쳐봐. 내가 소개팅 남이야. 어 세민 씨 동거해봤어요? 아, 야 그런 거야. 첫 만남부터 물어보는 미친놈이 어딨어. 그러면 오래 만난 사람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면서 같이 한솥밥 먹었어요? 막 이런 거 그렇게 물어봐. 아 근데 나는 나한테는 솔직히 그게 별로 걸림돌이 안 되는 게 왜냐면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애초에 내 감성이랑 안 맞다고 생각해. 동거 경험이 있다는 걸로 저를 막 열렬히 좋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제 쪽에서 안 사귀어주는 게 땡큐거든요.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, 전. 동거를 만약에 했었던 사람이라면 이거 걔랑 같이 덮었던 이불, 베개 뭐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감정적으로 올인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죠. 아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색깔이 나오네요. 이제 아, 나오기 시작하네. 아까 미끼였어. 지금 준석 씨가 하는 저 인터뷰 때 했던 말들이 아주 솔직한 본능인 거야. 혹시 이불을 혹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니 거죠? 무조건 생각하지. 무조건 그거 안 할 수가 없지. 그렇다고 해서 저걸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뭐 생각이 드는 것까지 어떻게 아니, 그럼 당연하지. 동거했다 그랬는데 오케이 동거 매니아였구나 이런 사람 누가 있어. 너도? 어? 나도? 누가 있어? 어, 너 동맹? 어, 나도 동맹! 동걸! 오, 하이파이브! 오케이, 렛츠고 동거! 스타트! 이런 사람 없지. 다 싫지. 여러 성향 중에 하나라고.